이사야 42장. 보아라 내 종, 내가 그를 붙들고 내가 선택한 자,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도다. 내가 내 영을 그의 위에 두며 그는 나라들에게 공의를 가져올 것이라. 그는 소리 지르지 않을 것이며 또 높이지도 않으며 그리에서 그의 음성을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상처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않을 것이며 신실함으로 공의를 내실 것이라. 그는 말하지 않으며 또 그가 땅에 공의를 세울 때까지 꺾이지 않을 것이며 또 섬들은 그의 율법을 소망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을 창조하시며 또 그것들을 펼치셨으며 땅을 펴시며 또그 산물을 있게 하시며 그기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또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셨도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고 또 내가 내 손을 붙들 것이며 또 내가 너를 지켜주어 또 내가 백성의 언약으로 나라들의 빛으로 너를 줄 것이며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감옥에 갇힌 자를 나오게 하며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갇힌 곳에서 나오게 하려 함이라. 나는 여호와라. 그것이 내 이름이며 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내 찬양을 우상들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라. 처음에 일들이 보아라 그것들이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새 일들을 내가 선포하니 그것이 터져 나오기 전에 내가 너에게 들려줄 것이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그리고 땅끝에서부터 그분의 찬양이 있게 하여라. 바다로 내려가는 자들과 또 섬들에 가득한 자들과 또그 안에 사는 백성들아 소리를 높이라. 광야와 그의 도시들아 게달 사람이 사는 거주지들아 기쁘게 소리 질러라. 셀라에 거하는 자들아 그들은 산들의 꼭대기에서부터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들로 여호와께 영광을 보이게 하며 또 그들로 하여금 섬들에서 찬양을 선포하도록 하여라. 여호와는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쟁의 사람같이 열정을 일으키시고 그분은 소리를 지르시고 또한 소리를 내시며 원수들 앞에서 이기실 것이라. 오랫동안 나는 침묵하였고 또 조용히 있었다. 나는 자제하였으나 아이 낳을 때 산고같이 신음하며 다같이 헐떡거릴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또그 모든 풀들을 마르게 하고 또 강들을 섬들로 만들며 그리고 연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라. 내가 눈먼 자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 것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작은 길로 그들을 밝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앞에서 어두움을 빛을 두며 또 고르지 않은 곳을 평지로 만들 것이라. 내가 이 일들을 행하며 또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 뒤로 물러나고 그들은 창피를 당하니 우상을 신뢰하는 자들이며 부어 만든 우상에게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자들이라. 듣지 못하는 자여 들으라. 보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는 잘 보아라. 누가 보지 못하느냐? 내 종이 아니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같이 누가 듣지 못하였느냐?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여호와의 종과 같은 자가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냐? 너는 많은 것들을 보았으나 주의를 하지 않았도다. 귀들은 열려 있으나 그는 그것을 듣지 않는다. 여호와는 그의 의를 위하여 기뻐하셨으며 율법을 위대하게 하시며 또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약탈당한 백성이며 또 노략당한 자들이라. 그들 모두는 함정에 빠졌고 또 그들은 갇혀진 집들에 숨었으나 그들은 약탈당했고 구출 자가 없으며 노략물에서 회고하는 자가 없도다. 누가 너희 중에서 이것을 귀 기울이겠느냐? 또 후에 올 것을 들을 것인가? 누가 야곱을 노략물로 주었으며 또 이스라엘을 약탈물로 주었는가? 여호와가 아니신가? 그분께 우리가 죄를 지었으며 또 그들은 그의 길을 원하지 않았고 또 그분은 그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은 그에게 그의 분노의 노하심을 부으셨고 또 전쟁의 힘을 부으셨으니 그 주위로부터 그를 삼키셨으나 그는 알지 못하였고 또 그를 완전히 태웠으나 그러나 그는 마음에 두지 않았다.